기숙사 관련 주식을 시장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요. 네. 치과 관련 주가 또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어제 우리 소장님 정도는... 미리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저희 장 출발하면서 또 다른 전문가들께서도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세력이 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제가 세력인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신이 들렸거나 이 정도면 이거는 진짜 저는 물론 레이가 시작하고 나서 뭐 8%까지 갔다가 밀렸지만 네. 결국 나중에 바텍이랑 디오가 떠오르고 저는... 오스템 임플란트는 미친 것 같아요. 아, 소장님이 요새 그야말로 왜 그런 사람의 인생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지금 정점의 사이클에 올라오신 것 같아요. 감히. 거의 네. 이럴 때 지금. 별의 순간에 네. 대통령 출마라도 해야 되는데 별의 순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아쉽네요. 저 얼음 땡 좀 해주세요. 땡. 얼음 됐어. 아 얼음. 그. 어쨌거나 정말 제가 신 소장님 오래 뵙고 어제... 아주 정직한 분이시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신 소장께서 보시는 시장의 흐름은 저 단 하루도 틀리지 않네요. 어떤 감이라든가 네. 그냥... 메인 이슈라든가. 그냥 하루하루는 너무 달릴까 봐 네. 하루하루는 막 그 리치도 하고 중간중간 심표를 찍으면서 했는데도 페이스 조절하면서 가고 있긴 한데 심표가 또 심표가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어제는 힙합씬에서 하는 얘기로 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막 그 쇼미더머니 보면 나오잖아요. 그레이 씨랑 쌈디 씨랑 크러쉬가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경연 보면서 보고 나서 와 찢었어 진짜. 크러쉬 옆에서 아 썰었어 진짜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어제는 치과 관련주가 진짜 주식시장을 찢었어요, 진짜로. 네. 이 정도면은 아, 네. 치과 관련주가 치과 업종으로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진 않잖아요, 지금. 네. 증권시장에서. 네, 네. 규모가 크진 않기 때문에 몇 종목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두각을 크게 나타내서 네. 거의 뭐 시장을 스케일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싶어요. 자, 오늘 두 가지네요. 속보로 나가야 됩니다. 신일섭 소장 대통령 출마설. 두 번째, 신일섭 소장 주식시장 찢었다. 청문회에서 바로 탈락이에요. 그럼. 다 털리기 때문에 안 하고.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찢겠습니까? 예, 또 머리를 굴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앵커님이 한번 해보세요. 예. 저랑 오래 했으니까 통밥으로라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뭐가 갈 것 같아요? 와, 여행 다 했죠? 여행은 많이 가서. 다 했죠. 모르겠어요? 나중에. 생각하시면 끝날 때 말씀해 주세요. 네, 던지고 가세요. 네. 저는 이제는 그거예요. 지금 일단 이거 제목부터 하죠. 네. 제필 3선 45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필 3선. 제수는 필수고 3수는 선택. 아. 45운은 4수는 심장이 지키고 5수는 운명이다. 오. 이게 왜냐면 이제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우리 수험생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이 없을 것 같죠. 다 놀고만 싶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예 인생 포기한 애들 빼고 있잖아요. 사고치고 어차피 나중에 커서 이제 네. 사회 막장으로 갈 애들 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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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래도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 애라면 하도 놀다 보면 지겨워서라도 나 그래도 사회 일원으로서 기본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들? 지금 그 정도 성까지 왔어요. 지금 학구열이나 교육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아, 친구들이, 우리 학생 친구들이. 그렇죠.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게 뭐냐면, 예. 메가스터도 얘기도 했지만 옛날에 뭐 요즘에 그 손준 회장님 방송에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예. 그분이 옛날에 막 정말 막 욕지거리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맞아요. 예. 그걸 들으셨어요? 좋아하신 학생이. 저 손준 세대예요. 아, 그래? 예. 1세대. 좋아하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좋아하신 네. 학생들이 많았는데 네.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예전에 1타 강사 지금은 뭐 현우진 강사님처럼 1타 강사 앞에는 2,000명, 3,000명 들어와요. 오프라인에. 현강에. 근데 아, 그거 못 지금 들으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네. 무슨 9명 데리고 수업을 하라는 거 지금. 네. 아니, 1,000명이어야 되는데 9명 데리고 수업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인강이 뜨긴 한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학력이 다 다운되는 상태예요. 예.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수포자 비율 역대 최다. 예. 수포자가 지금 14%가 나왔어요. 중학교인가? 그렇구나.
그렇구나. 14%가 이미 수포자.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네요, 정말. 지금 이제는 하고 싶어요. 애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 공부를. 근데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이게 공부를 하고 싶게끔 만드는 여건만 조성되면 여기가 터질 것 같죠,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저희가 뭐 여성도 했고 다 했잖아요. 굉장히 또 그러니까 여성으로 여성 걸 많이 했죠, 사실. 논리적이에요. 우리가 섭지코즈 하면서 여성 걸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성 건 안 했는데 남성은 이제 헬스장을 다니고 싶은데 헬스장이 계속 막혀 있었잖아요. 헬스장이 지금 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인바디 같은 거 하는 거예요. 헬스장 맨 처음에 가면 인바디로 체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면 뭐 여기서 맞습니다. PT 받으세요 하면서 네. 꼬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학생이에요. 학생. 이번에 너무 먼 얘기라서 와닿진 않습니다만 6월 모의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 수능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겠다라는 게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네. 지금 문과 학생들 지금 굉장히 멘붕 상태에 지금 다다랐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공통으로 본다고 이제 네. 이과랑. 네. 그 댓글에 저는 그렇게 반목이 심한지 몰랐는데 네. 문과 이과 학생들 서로 반목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지금 뭐 문과 학생들 보고 거의 막 장난이 아니던데 거의 뭐라고 하냐면 너네는 평생 동안 우리보다 공부한 양이 반도 안 되면서 어떻게 똑같은 성적으로 똑같은 과를 가려고 하는데 그 니네가 욕심이다. 이과가 문과한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예, 지금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과가 문과. 그래놓고 뭐 이제 제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너네가 뭐 여기서 뭐 우리에게 공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다.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엄청 그 눌려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문과에서 초 상위권 학생들은 그나마 할 수 있는데 예. 중위권 중상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과랑 공통으로 돼버리면 예. 엄청 떨어져 버려요. 상대가 안 돼. 왜냐면 이과는 물리부터 달라버리는데 물리 수학부터 수학도 물리부터 2부터 다르잖아요. 네. 아예 몰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네가 정말 문과에 과를 가고 싶어서 갔어? 너네 수학 하기 싫어서 갔잖아. 네. 다 이렇게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반목이 너무 심해. 이게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문과 학생들이 계속 이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지금 것이다. 지금 갈 수밖에 없고 거잖아요. EBS 50% 연계 그 줄어든 거 있잖아요. 그것도 EBS 50% 연계하는 것도 50%가 간접 연계로 바꿨어요. 그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간접 연계는 EBS에서 50%가 나오긴 하는데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안 돼버려요. EBS에 있는데 그거를 다른 문제지나 다른 학습지에서 따와가지고 EBS에 있는 핵심 개념만 약간 따가지고 하는 거. 이제는 EBS가 안 돼버린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EBS 연계율이 높아지면서 사교육 시장이 줄어들면서 교육주들이 빠졌거든요. 지금 반대로 EBS 연계율이 축소되면서 다시 사교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사이클에 왔어요. 그런데다가 그래서, 여건이 또 좋아지는 게 예.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 이거 잘 봐야죠. 항상 정책에 따라 바뀌는 거예요. 예. 보세요. 3분기 지금은 지금까지 누가 맞았어요? 75세 이상? 예. 뭐 그 아파트마다 공공 붙어 있지 않았어요? 예. 구청에서 온 거. 예. 근데 이제는 내려가요, 점점. 3분기에는 우선 접종 대상자가 60세에서 74세 중에서 6월 달까지 접종 못 받으신 분들. 3분기 필수 접종자고요. 그다음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 그다음 여기 뒤에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 고3 수험생 및 N수생. N수생. 여기 50대도 이제 뒤에 들어가는데 N수생. 여기다가 질병관리청에서 박아 놨어요, 이렇게. 네. N수생. N수생. 왜냐면 N수생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근데 N수생을 어떻게 증명하죠, 사실? 수능을 증명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요. 학생들 저도 가서 N수생이라고. 수능을 안 보더라도 고3 나이가 지났는데 대학 안 들어가면 그거겠죠. 네. 뭐 어떻게 하는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네, 중요한 건 어쨌든 논점은 흐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재수생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업을 제대로 못하고 온라인으로 했지만 솔직히 선생님들도 온라인 수업을 처음 해보는 거라 좌충우돌이 너무 많았어요. 네. 이게 제대로 수업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풀리면서 인강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그래서 만약에 3분기 때부터 고3 수험생 및 N수생이 백신 접종을 받는다. 네. 그러면 또 주겠죠. 어드밴티지를 주겠죠. 이 맞은 학생들에 한해서는 뭐 오프라인 학원을 뭐 더 많이 수강 신청할 수 있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도 뭐 얼마 완화돼서 오프라인 교육장에 뭐 몇 명을 더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생각하면 이 바이오 종목만 팔 게 아니에요, 이게.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어떤 업종이 좋아질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기숙학원. 예. 기숙학원도 지금 아예 문을 그래서 이게 잘 돼요. 아, 기숙학원 아예 문을 닫았죠?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예. 오히려 안전할 것 같다는 인식 때문에 부모님들이 다 여기로 보내요. 밖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기숙학원에만 네. 있으니까. 일단 그냥 그 두 개 그 기업으로 얘기할게요. 네. 디지털 대성이 두 가지 하고 두 개 하고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 대성은 경기도 이천밸리예요. 이천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은 저기예요. 용인벨트예요. 용인. 그러니까 디지털 대성은 이천에 다 있어요. 이천의 마장면 표고리에 강남 대성 기숙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천시 호본면에 강남 대성 기숙학원 의대관이 있어요. 의대. 이거는 의치에 전문한 전문 입 그 하는 거 대입 준비하는 거예요. 세분화돼 있군요. 최 그냥 상위권이죠. 초상위권. 네. 이게 근데 대부분 2월 달에 접수하면 이틀 아니면 하루 만에 다 마감돼요. 네.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은 다 용인에 있어요. 예. 양지면에 서초 기숙학원 있고 백암면에 양지 기숙학원 있고 양지면에 또 러셀 기숙학원 있고. 근데 이번에 용인시에 또 지어요. 그러니까 용인에 네 개가 있어요, 이제는. 메가스터디 교육이 2020년 말에 22년 말에 지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스카이캐슬 혹시 대사 기억하세요? 그 아이 교육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 김소영 씨 교육하는 그 방에? 방에 조도 그 럭스 있죠, 이 조명. 럭스까지 맞춰놔요. 가장 공부하기 수험생의 좋은 눈에 가장 좋은 거? 거기다가 뭐까지 맞추는 줄 아세요? 네. 복도 너비.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왜요? 복도 너비가 너무 좁으면 수험생들이 마음의 안정감이 없습니까? 맞아요. 폐쇄공포증이나 이런 걸 놀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심적으로 편한 복도 너비를 구현해놨어요. 자, 네. 기숙학원에. 그러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새끼 밥을 다 줘요? 안 준다고요? 다 줍니다. 주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기숙학원에 보내는 게 더 부모님 마음에서 N수생 마음, 특히 N수생이 다 일로 갔어요. N수생이. 아, 기숙학원으로요? 그렇죠. 지금 N수생은 뭐 학교 수업도 못하고 다 일로 간 거죠. 자, 밑밥 그만 까시고요. 상장사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네, 벌써 말씀을 드려버렸네요. 네. 네. 디지털 대성. 그렇죠. 디지털 대성하고 메가스터디. 교육. 메가스터디요? 네, 메가스터디 교육이죠. 다른 종목들 뭐? 메가스터디는 지주회사입니다. 예. 네, 지주회사는 웬만하면은 FNF 홀딩스랑 기명, IB 기명 같은 건 왜 포함 안 시키셨어요? 아, 편입이요? 기숙학원이 없기 때문입니까? 편입이잖아요. 편입은 기숙학원이 없습니까? 아, 기숙학원이 없는 게 아니라 편입을 하는 준비하는 학생들의 캐파와 다릅니까? 지금 이거는 차원이 다르죠. 너무 한심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네. 민망합니다. 편입은 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편입을 네. 하는 거는. 자, 그러면 저희의 관심 종목은 디지털 대성과 메가스터디 교육으로 압축을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재수를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나온 거예요. 이건 재수생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네. 왜냐하면 그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교육을 할 수 없는 여건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차피 재수는 필수라고 하니 재필이잖아요. 삼수는 선택이고. 그러니까 삼수까지는 괜찮으니 어차피 지금 내가 고3인데 제대로 수업을 못했는데 1년 더 준비하지. 코로나19 때문에 밀렸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한다. 그럼 이제 학원을 가야겠죠. 그리고 백신 접종. 고3 수험생 및 N수생 3분기부터 맞는다. 이 맞고 나면 어드밴티지 주어질 거고. 그리고 기숙학원, 메가스터디 교육이 왜 지금 그 많은 돈을 500억을 들였거든요. 500억? 500억을 들여서 용인회가 또 만들까요, 이거를? 5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기숙학원이 돈이 잘 돼요. 이게 되게 비싸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게 마진이 더 많이 남아요. 마진이 훨씬 많이 남고. 그리고? 다음은?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완전 1타 강사 있잖아요. 정말 초1타 강사? 초1타 강사는 강남에 있는 메인 학원에서 강의를 하세요. 현우진 강사님, 이다지 강사님, 네. 뭐 이투스 이지영 강사님 이런 네. 강사님들은 네. 본원에서 보통 강의를 해요. 네. 그리고 인터넷 강의랑 인강이랑 현강은 네. 본원에서 강의를 해요. 네. 기숙학원 같은 데는 1타 강사가 기숙학원은 안 가요. 거기서 최고 1타 강사는. 일단 거기서 좀 경험을 쌓는 루트죠. 그러니까 경험을 쌓는 루트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몸값이 초일류 강사보다 낮겠죠. 그러니까 기숙학원이 뭐 다른 것도 마진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마진이 많이 남는다. 네. 그래서 이 마진이 많이 남는 기숙학원이 클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지금 여성분들이 마스크를 벗어서 그렇죠? 의료기기가 네. 뜨고 치과가 떴죠.
치과주 네. 떴죠. 그리고 남성분들이 헬스장 가서 인바디 같은 게 떴죠. 그다음에는 이제 학생들. 학생들이 이제 점점 더 오프라인에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학원이 좋아지고.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 질문을 네. 해주셔야 되는데 네. 수능 보는 애들이 지금 뭐 반짝 많아지는 것 같으나 전체적으로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수능 보는 인구가 매년 줄어든다던데 그럼 교육 시장이 작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날리시면 네. 제가 대답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교육주가 예. 교육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예, 애가 안 나오고.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예. 다음은 메가스터디 교육도 한번 볼까요? 메가스터디 아, 네. 교육이 요즘에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런 그 소장님이 말씀하신 투자 의견과 기대감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네. 이거 그때도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이거를 새로운 레벨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네. 왜냐하면 예, 이렇게 갇혀 있었던 부분이라 여기 상단 위로 갔으니까 오버슈팅이다.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단계가 레벨업이 된 거다. 퀀텀 점프다. 저는 퀀텀 점프에 점수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버슈팅이라면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오버슈팅이라면. 근데 퀀텀 점프의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메가스터디가? 네. 그 근거는 메가스터디 교육 쪽으로 다 몰리고 있어요. 지금. 원래 메가스터디 교육, 이투스, 그리고 디지털 대성 아이맥. 네. 요거 세 개가 3강이었는데 지금 1타 강사의 흐름이라던가 수험생들이 하나로 몰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어정쩡, 여행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정쩡한 학원들 있잖아요. 어정쩡한 학원들 있죠. 네. 동네 보습학원이나 이런데. 그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 때문에 다 나가 떨어졌어요, 지금. 네. 임대료를 못 버텨요. 그렇다면 메가스터디 교육과 디지털 대성 두 가지 종목 가운데 소장님의 최선호주는 무엇입니까? 아, 또 이거를 골라야 되나요? 아니요, 아니면 그 아니요. 그러니까 상승 안 걸리셔도 됩니다. 상승폭면으로는 각각의 투자 디지털 대성이 안 올랐어요. 네, 안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안 올라서 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거를 고르시고 싶은 분은 디지털 대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면은 좀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서 좀 더 다이나믹하게 1등주로 가고 싶다. 메가스터디 교육.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메가스터디 교육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거고 디지털 대성은 디오나 바텍 스타일이죠. 알겠습니다. 후발로 가는 건데 네. 안정성이냐 다이나믹한 달리는 말을 타냐 알겠습니다. 그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계절적인 어떤 수혜를 또 입기도 하고 수능을 앞두고 근데 뭐랄까요.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인구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네. 수험생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교육주들은 좀 전체적인 매출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닐까 사이즈 자체가 네. 그런 우려도 그거 우려가 듭니다만. 많이 있어요. 교육주에. 네. 근데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저번에 서울 15개 대학에 제 입시 전형 알려드렸죠. 정시 비율이 40% 늘어난다. 서울대가 제일 많이 올리고.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지방대는 네. 수시를 늘려요. 네. 올해도. 네. 왜 그럴까요? 모르죠. 지방대는 사람이 지원을 안 해서 예. 수시부터 뽑아놓지 않으면 예. 정시 아무도 지원을 안 해요. 네. 그 등록금을 못 받아요. 일단 학생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뭐냐면 메가스터디 교육이랑 디지털 대성의 대성 아이맥은 누구 노리냐면 아. 서울시내 15개 대학 잘하는 아니면 주요 피라미드의 그쵸? 최상단에 있는 친구들 노려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그 거기 최상단은. 그렇죠. 거기랑 관련이 네. 없어요. 오히려 더 치열해져요, 이거는. 맞습니다. 네. 구멍이 그렇죠. 그리고 예, 더 공부를 잘하고 싶고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고 타겟이 달라요. 네. 욕구가 더 강해지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면 또 경기 회복과 그 정상화에 따른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오늘 전개를 했습니다. 디지털 대성과 메가스터디 교육을 봤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희섭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